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집에 못 있고 정원 찾아 전북 익산에 있는 달빛 소리 수목원에 왔습니다. 예, 입구에 여러 갈래의 길이 보이고요. 입구를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큰 정원 수목원에 올 때마다 어떤 아름다운 수목원이 펼쳐질까 매우 궁금합니다. 이 나무는 500년 된 황순원 소나기 나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장소에서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이고 나무라고 합니다. 예, 길을 따라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길가로 천이롱이 이렇게 막바지로 피어 있네요. 엄목수가 예, 은은한 향기를 피우고 있고요. 예, 이게 연산홍이 지금 늦가을인데 철 모르고 피어 있습니다. 몇몇 연산홍이 이렇게 철 모르고 피어 있네요. 예, 척백나무로 아치가 된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이 수목원도 넓이가 매우 넓은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이 나무가 붉은 인동이라는 나무입니다. 주로 여름에 많이 핀다고 하는데 아직 늦가을까지 피어 있네요. 예, 양쪽으로 이렇게 이 나무들은 애기 동백입니다. 아마 내년 곧한 2월이 되면 또 동백꽃이 피겠죠. 붉은 단풍이 예, 보입니다. 넓은 광장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카페를 운영하는데 오른쪽에 조그만 카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예, 이 나무가 청괴불 나무라고 합니다. 라일락 나무고요. 그리고 뒤에는 가시 나무라는 나무가 있고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 아주 토종인 산 단풍나무라고 합니다. 늦가을까지 이렇게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나뭇가지가 많고 그래도 일부 이렇게 잎이 있는 호젓한 길을 따라 걷습니다. 예, 늦가을,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이런 수목원 정원을 걷게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봄, 여름에는 쉽게 정원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꽃이 많이 없는 가을에도 아름다운 정원이, 수목원이 정말 아름다운 수목원이죠. 여러 갈래 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엄목수입니다. 엄목수의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예, 여기는 핑크뮬리가 보이네요. 핑크색 안개가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핑크색 안개가 하늘에서 아른거리고 있는 모양이죠. 핑크뮬리입니다. 예,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꽃을 많이 봤는데 맨드라미, 요즘에는 맨드라미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맨드라미 군락을 보게 됩니다. 예, 미니 백일홍이고요. 수국이 보이고
그 쭉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규모가 매우 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꽃이 많이 피는 시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칠엽수이고요. 예, 엔젤 트럼펫입니다. 이런 지금 이 늦가을까지 꽃이 피어 있네요. 예, 또 넓은 수목원의 광장을 만났습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이렇게 청명한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이 또 늦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길은 전북 익산에 있는 달빛 소리 수목원입니다. 개인 수목원인 것 같습니다. 여유있고 넓은 수목원이네요. 앞에 붉은 이 나무도 칠엽수, 참 늦가을에 아름답게 물들어 있네요. 예, 이 나무는 회화나무입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집에서 귀신을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회화나무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있으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시원한, 넓은, 상쾌한 수목원이네요. 예,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동백이 양쪽으로 꽃망울을 맺어 있습니다. 아마 곧 2월이 되면 또 꽃이, 동백꽃이 화려하게 피겠죠. 수목원이 넓어서 이 길 저 길로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또 소박한 또 길로 걸어 갑니다. 주목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고요. 앞에는 석등이 보이고 공작 단풍이 보이네요. 이 공작 단풍은 수형이 공작처럼 보인다 해서 공작 단풍이라고 한다고 하죠. 사과나무가 따지 않는 사과가 달려 있고요. 앞에 멀리 보이는 저 나무는 삼지 당나무입니다. 나뭇가지가 세 갈래로 주로 이렇게 뻗으며 또 이 나무는 종이를 쓰는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꽃이 더 많은 시기에 온다면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수목원일 것 같습니다. 익산에 있는 달빛 소리 수목원을 구경했습니다.